자, 두 번째는 치솟는 밥상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식품 물가가 7%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농수축산물 물가도 역시 91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밥상 물가가 치솟을 때 우리는 어느 쪽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야 할지,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밥상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요즘 뭐 식탁 차리고 막 밥 하는데 우리 참 이게 마트만 가도 이 체감이 확 되는데 이 밥상 물가 치솟고 있는 상황, 이게 안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일단 안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밥상 물가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료 관련된,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기상 이후 요즘에 심하죠. 뭐 네. 국내 같은 경우는 폭염이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나 북미 같은 게 폭염이 상당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제 이제 곡물 가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지난 5월 달에 이제 가장 피크였죠. 뭐 가장 피크였는데 그 이후에 조금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 뭐 안정화는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작년 동기 대비로 하면 한 30% 이상 지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이렇게 이제 물가가 이제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한 뭐 상황들이 많죠. 특히 이제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엔 지금 쉽게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 하게 되면 뭐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올라간다라고 할 만큼 최근에 그런 이제 불안한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. 네. 뭐 네.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네, 예, 그렇죠. 뭐 하반기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뭐 그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일단 전체적인 경제 분야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네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세가 국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오늘 이제 중국도 발표하겠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네. 선진 그쪽 국가들도 전부 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그렇죠. 하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신 이제 개별적인 섹터로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식품 관련주 쪽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료 업체들이 뭐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특히 이제 밀가루 가격에 아마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밀가루 같은 경우는 뭐 한 4년 정도 계속 지금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만약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제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제분 사료 업체들 이 곡물 가격 그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더 토픽을 꼽으셨다면 네, 일단 뭐 가장 그 했던 게 이제 라면 그 최근에 이제 라면이 가격이 올랐었죠. 뭐 라면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뭐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빵 회사로는 이제 삼립 SPC 삼립만 이제 빵 회사가 올라와 있는데요. 빵 회사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중에 밀가루 가격이 지금 현재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맞거든요. 근데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빵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렇죠. 뭐 그런 것도 감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제과 업체도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밥상 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우리가 지갑은 좀 부담을 느끼지만 오히려 이걸 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. 제분이나 사료 업체에도 관심을 갖자, 아니면 제빵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분 업체 아니면 뭐 라면 회사 라면 업체 이런 업종 또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.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제 밥상 물가 계속 상승세 계속 추이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함께 투자 포인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